자, 이런 도형에서는 점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변의 길이는 세 종류밖에 없죠. 여기서까지 변이되는 2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면에 대한 대각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입체 대각선이랑, 요거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은 나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변의 종류는 2랑, 면의 대각선은 2루트 2가 되고, 입체 대각선은 2루트 3이 되죠. 이세 개의 변 종류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형태라면, 자, 생각해 봅시다. 2를 3개 써서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삼각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2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랑, 2랑, 자, 요거 세개 가지고 만드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적을 수 있으려나? 계속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변 종류는 2랑, 2루트 2랑, 2루트 3이랑, 이세 가지 변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이세개 모아서는 삼각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두개 모으면, 얘는 2루트 1 하나 있으면 삼각형 가능하죠.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는 요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 2랑 2랑 입체 대각선으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뭐 2루트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2개 쓰는 경우는 다 해봤고, 그 다음에 2를 1개 쓰게 되는 경우는 2랑 2루트 2랑 2루트 3이랑 얘는 만들 수가 있죠. 얘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냐면 2랑 여기서 2루트 2랑 2루트 3이랑, 그러면 2를 쓰는 경우는 다 해봤고요. 2루트 3이 들어가는 순간에 요거 한 개, 한 종류밖에 없죠. 남은 거는 뭐냐 그러면 2루트 2, 2루트 2랑 평면의 대각선 세 개로는 또 삼각형이 가능합니다. 얘가 2루트 2변을 쓸 거면 2변을 쓰고 2변을 쓰고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게요딱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얘는 그림 1이라고 하고, 얘는 그림 2, 그림 3. 자, 그러면 점세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8개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요. 56까지가 나오겠네요. 1번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확률변수 x라 하자 했으니까 x는 2랑 2랑 여기 90도니까 넓이가 2가 되죠. 그래서 x가 2가 되는 경우에서 확률을 한번 보여 봅시다. 얘는 각 면마다 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4개가 있죠.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면, 정육면체에서 한 면에서 보면 요렇게 삼각형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면마다 4개가 존재하는데, 면이 몇 개느냐 그러면 육면체니까 6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확률은 56분의 6424 이렇게 하면 되죠. 나누면 8로 나누면 7분의 3. 자, 두 번째로 얘는 면적이 얼마냐면 얘가 2고 여기가 2루트이니까 면적 삼각형 면적이 2루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변을 한 변에서 만들어진 요 도형은 두 종류가 있죠. 요렇게 위쪽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해서 한 변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옆으로 적읍시다. 여기서의 확률은 각 변마다 변이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죠. 그래서 모서리, 변 12개마다 각각 두 개씩 가능하고 전체는 56이 되고 얘도 분자 24니까 똑같이 7분의 3. 자, 세 번째로는 넓이는 한 변이 2루트인 정삼각형인데 얘는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변의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변의 제곱은 8이니까 넓이는 2루트 3이죠. 요거 개수 살리기가 좀 귀찮다면 56에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4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4개, 48 빼게 되면 얘가 8개라는 게알 수가 있죠. 또는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좀 중복이 생겨서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되는데 밑에 변이 요변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은 얘를 꼭지점으로 할 때랑 얘를 꼭지점으로 할 때랑 두 종류가 있죠. 얘를 꼭지점으로 한다면 요렇게 도형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요 변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요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삼각형, 요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요렇게 삼각형. 그래서 요 밑면에서 대각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4개가 나오고 위에서도 대각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4개가 나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 요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거랑 저쪽으로 만들어지는 거랑 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요쪽 꼭지점으로 이어지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여기는 왜 대각선 안 하나요? 얘는 벌써 요거 계산하면서 중복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려보면 총 8개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면 56 빼기 얘를 56 빼기 24, 24 해도 된다라는 얘기. 8 나누면 얘는 7분의 1이 되고 그래서 2일 때 7분의 3 2루트 1때 7분의 3, 2루트 3일 때 7분의 1. 이거 표 만들어서 제 평평제에서 구하면 되긴 되겠죠. 그러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지우고. 표를 만들어 봅시다. X가, 넓이가 2가 될 때가 7분의 3, 2루트 2. 얘는 제곱의 평균 물어봤네. 바로 구하면 되겠네. 요거 제곱하면 4 되고요. 8 되고 12 되고 얘랑 곱해서 곱하면 12 8이랑 3 하면 24 12랑 1 하니까 12
1분의 48.